1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1절은 부모가 자식에게 위로하는 말이고요. 2절은 자식이 부모에게 또 위로해주는, 그러면서 미안해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. 한번 같이 음악 먼저 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교재 봐주시고요. 걱정을 말아라, 걱정을 말아라. 너희만 잘 살면 된다. 하나 둘 셋. 미안해 말아라, 미안해 말아라. 너희만 잘 살면 된다. 준비 하나 둘 셋. 세상 살기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너희만 잘 살아라, 너희만 잘 살아라, 너희만 잘 살면 된다. 준비 하나 둘 셋 넷. 부모는 이해한단다. 자, 자식이 전화가 왔어요. 어머니 BPN은 없으시고요. 어떻게 별일 없으시죠? 하나 둘 셋 넷. 너희만 잘 살아라, 너희만 잘 살아라. 둘 셋 넷.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.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. 2절 갑니다.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,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갑니다. 자, 2절 다 같이. 하나, 둘, 셋. 건강만 하세요. 헤이. 건강만 하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건강이 최고랍니다. 하나, 둘, 셋. 엄마가 최고야. 아빠가 최고야. 최고로 사랑합니다. 준비 하나 둘 셋. 섭섭하셨죠? 죄송합니다. 사는 게 힘들었네. 잘 살면 된다.
소원.